친구가 가장 납폭해가지고 근데 이제 정보를 할 수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치유에 대해서 좀 자,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조국일의 시조에 대해서요. 처음에는 내가 연재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1980년대 이후로요, 황제가 추가돼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중국 사람들의 어떤 시조, 그거를 연황이라고. 영재와 황제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2000년대 이후로요, 여기에 치우가 들어가. 치우가 들어가가지고요, 영재, 황제, 치우 이렇게 해서 요즘은 중국 그 조국 사람한테 야, 니네 조상이 누구냐 그러면 삼조지손이라고. 삼조의 후손이다. 염제, 황제, 치우의 후손이라고. 그래서 재밌는 게 이제 치우가 여기 요 치우가 2000년대 이후로 중국 사람들의 조상이 돼요. 근데 또 재밌는 게 묘족이 있습니다, 중국에. 묘족은요, 이게 이쪽에 사는 이제 종족들이죠. 이렇게 사는 종족. 지금도 있어요, 묘족들. 이 묘족들이 자기 조상이라고 해요. 치우를 자기 묘족의 조상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더 이제 웃기는 건요, 최근에 한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이 느닷없이 치우가 한민족의 조상이래요. 우리는 이때까지 한민족의 조상으로 단군을 알고 있잖아요. 이 단군의 뭐 실제성, 뭐 이런 거 고사하고 하여튼 우리는 단군의 후손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일부 한국인들이 치우가 우리 한민족의 조상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찾아요. 왜, 어? 얘들 왜 이러지? 한국인 중에 누가? 그래서 아까 무슨 무슨 빠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축구 국가대표 응원단. 한국 축구의 국가대표 응원단들이 한국 축구할 때쯤 되면 응원하러 나오는데요. 커다란 깃발을 들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한동안 옷도 붉은 악마. 그것도 입고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 붉은 악마의 주인공이 치우. 여러분들이. 그니까, 나 처음에 빨간색 티셔츠 입고, 뭐, 레드 데빌스 하면서, 뭐, 그런 거 하면 했는데, 어느 날, 축구 그 시합장에, 뭐, 엄청난 큰, 이제, 이런 현수막을 들고 나오죠. 그래갖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대로, 막, 이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들고 나오면서 치우라. 그때 물어봤어요. 왜 치우냐? 축구하고 이거 무슨 상관이냐? 그랬더니 치우가 전쟁의 신이래요. 그래서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대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중국 역사상 최초로 염제와 황제의 연합군에 의해서 패배해가지고 여섯 토막으로 토막살인 된 사람이 치우예요. 전쟁의 신?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이겼으면 좋다. 중국 사람의 조상도 갖다 쓸 수 있어요. 이겼으면. 근데 졌잖아. 진 사람을 왜 끌어다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죠. 그래? 그러면 이거, 이 도안 누가 해줬냐? 라고 물어봤어. 너 이 도안 어디서 나왔냐? 니네 축구 국가대표 서포터스 그 단체가 있거든요. 야, 니네 이걸 치우라고 이 도안 해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누구냐? 라고 했더니 스포츠 디자이너 장 아무 해줘요? 이름 밝혀줘요? 장 무슨 다에 이 사람이겠다. 이 사람이 제가 아는 사람 통해서 물어봤어요. 저 도안을 좀 어디서 보고 한 거야? 이게 어디 나오냐면요, 중국의 그 신화 전설 문약 도록이 있어요. 도록에 이게 나와요. 근데 이 도록의 이 주인공은 누구냐면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던 대로 키리티무카예요. 키리티무카가 중국에 전화서서 도철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이렇게 전해지는 저게 도철이에요. 도철은 하도 욕심이 많아서 지난번에 얘기했죠? 다 먹어요. 자기 얼굴만 남아. 그러니까 적이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하도 무서워서. 그래서 사찰이나 고궁의 기와에 적이 항상 있어요. 그 다음에 장군들 갑옷에도 있어요. 갑옷에도 있고 골고루 있어요. 저게. 이 사람이 그 도록을 보고 저걸 치우다. 치우는 전쟁의 신이다. 한 번도 안 졌다. 우리 축구팀도 시합 나가면 한 번도 지지 말라는 염원에서 저걸 해줬다. 비약은 뭐 대단하죠. 비약이. 비약하는 거는 대단한데. 이렇게 해가지고 요 축구 국가대표 원단 애들이 지금 어떻게 났냐면 치우는 한민족의 조상이다. 그런 거야. 중국 사람도 자기네 조상이라고 했어. 중국에 살고 있는 소수민족 묘족도 자기네 조상이라. 우리도 조상이라고 했어. 뭐야 이거. 결론은 뭐냐면요. 우리 조상, 그냥 우리 조상은 당군이다 그러면 돼요. 그냥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당군이다. 그래서 당군이 통치할 때 조선을 옛날 조선이잖아요. 고조선이잖아요. 그래서 조선시대 이성계가 국가 이름을 정할 때도 두 개를 명나라 태조 주원자한테 올리잖아요. 화려하고 조선 두 개를 올려요. 명나라 태조한테, 주원자한테. 화려한 뭐예요? 이성계 고향이에요. 고향. 저 북쪽에 한경부터 이쪽에. 여기 전주희 씨 집안은요. 족보를 보면 여진족이에요. 여진족들. 뭐 여진족이라고 해서 뭐 나쁘고 좋고가 아니라 여진족들이라고. 그래서 이성계가 자기 고향을 나라 이름으로 하든지 아니면 옛날부터 있던 조선이라는 이름을 두 개로 올린 거죠. 근데 명태조도 이걸로 점 찍어놓은 거 아니에요. 조선이. 그러니까 명나라 태조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를 들은 거야. 치우하고 전혀 관계없는, 완전히 다른. 그래서 결론이 우리 조상이 아니고, 첫 번째. 두 번째,
치료하고 당구라고 활동 시기가 틀려, 시기가. 당구는 청동기 시대, 치료는 신석지대 중기. 그 다음에 활동 지역이 틀려, 지역. 치료는 어디에? 치유는 이쪽에 있는 무수히 많은 종족들, 이 종족을요, 이족 또는 여족, 이게 아홉 개가 있다고 해서 구이, 구려. 구이, 구려의 우두머리예요. 그러면 구이, 구려가 동이 아니냐? 웃기는 소리죠. 동이라는 말은요, 동이라는 말은 여러분 언제 나와? 주나라 때 나와. 주나라, 주나라 이전 상나라, 하나라, 신석기 때는 동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동이라는 말 자체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하는 게 치우는 동이족의 우두머리고 백정백성하고 뭐 이래서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하고 전혀 상관입니다. 시대가 다르고 활동 지역, 우리 여기 있잖아요. 활동 지역이 다르고 또 다른 업적 일들이 다르고. 그래서 첫 번째, 치우가 우리 조상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위험해요. 이게 잘못되면 일본의 식민지 상황하고 그대로 연결이 돼요. 야, 코리아, 조센징, 니네는 신석기 시대부터 중국의 속국이었잖아. 이렇게 나이 나가는 거. 이건 무서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동이족의 후손이다. 동이, 제가 얘기했잖아. 문헌에 나오는 얘기들 있죠. 중국 문헌에 나오는 동이족 어쩌고 한 거는 주나라 때 이후에요. 이 말은 이거는 있어. 이거는, 이거는 있는데 동이라는 말은 주나라 이후에요. 그럼 우리 어디 있어요? 한국은? 한국은 여기 있어. 그래서 진시황이 누가 만약에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우리 동이족 아니에요 그러면 언제 동이를 말합니까? 진시황 이전입니까? 이후입니까? 이걸 먼저 물어. 진시황 통일 이전에 동이족은 여기 설명해드려요. 우리 여기 살아요, 우리. 그 다음에 진시황 통일 이후의 동이족은 우리, 저 북쪽, 일본 다 포함돼요. 근데 문헌에 나오는 뭐 활 잘 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건 다 뭐야? 진시황 이전의 얘기예요. 오케이? 분명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은 동이족의 후손이다 그러면 언제 동이를 얘기하세요? 진시황 이전이에요? 진시황 이후에요? 그럼 진시황 이전이다 그러면 동이라는 말은 주나라 때 문헌에 처음 등장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족, 여족들은 주나라 이전이에요. 그건 오늘날 중국의 산동반도에 있던 살던 소수민족. 선생님, 좀 공하고 빠, 문빠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 아까 저는 역사 정치 얘기하지 마시라고. 환빠, 아까 환당고기 뭐 이렇게.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말 쓰면 되는데 제가 공격당하시니까 갑자기 또 맥이 끊어져.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네.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우리 동이족 아니에요. 그리고 동이라는 말에 글자풀이가 된 거는 후한 때 허신이라는 사람이 쓴 설문회자에 나와요. 허신이라는 사람이 쓴
문장을 설명하고 글씨를 해석하는 여기에 이는 대국야다. 그 앞에 이는 뭐예요? 동방지인이다. 이라는 글자는요, 동방 사람이고요. 동방. 동방 어디에요? 중국의 동방이에요. 중국의 동방, 여기. 왜? 중국의 중심지는 어디라고요? 중화잖아. 걔네들은 여기잖아, 여기. 여기 동쪽이에요. 우리 아니에요. 그 다음, 이는 대국야라는 큰 활이죠. 이 자, 이 대자는요, 한 나라 때까지, 이 사람이 책 쓸 때까지만 해도 대는 사람이에요. 이거예요, 이거. 사람 자예요. 그 사람으로 활을 갖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으로, 뭐야? 화살의 줄 달아가지고 갖고 있는 사람. 이게 이로 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한 가지 설은, 이거는 포로, 포로. 포송질에 묶여서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 이쪽. 이들. 됐죠? 그래서 다시 아까 해서, 진주왕 이전이에요? 그러면 그건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 살아요. 진주왕 이후에요? 이유는 고전의 문헌에 나오는 우리는 그냥 중국 애들이 안 잡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우리 동이족 아니고요. 동이족의 우두머리, 치우의 후손, 더더군다나. 이렇게 얘기하는 건요. 제가 봤을 때 어떤 음모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이제. 우리 한국한테 이 사강이 참 무시 못할 존재들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이때까지 친미에서. 그 다음에 접종. 미국하고 친하고 중국하고 밀접하게 지금 해야 돼. 어쩔 수 없어요. 나라가 작아서. 누가 대통령이 돼도 이런 큰 틀을 벗어나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같이 영세 중립국 이렇게 나가지 않는 한 힘들어. 근데 요즘 이런 얘기들이 자꾸 많아지는 거 보면 한편으로 중국을 미워하면서도 한편으로 어떤 세력에 의해서 우리를 자꾸 이렇게 중국 쪽으로 가두려고 하지 않을까나 이 생각. 왜 자꾸 동이족의 후손이라고 그러고 치우가 우리 조상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의도가 뭐야?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증거, 항상 그랬잖아요. 증거를 내놔요. 증거를. 그냥 싸울 때야 큰소리 치면 되지만 이런 얘기할 때는 증거를 내놔요. 그럼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진주왕 이전이에요? 이후에요? 진주왕 이전이면 당신이 보고 있는 기록들은 다 그 전기로 우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됐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동이족도 어떻게 해요? 시기가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활동 무대가 다르고 그래서 우리가 그 우리 조상의 얘기를 사마천이 할 일 없어요. 사기에 써놓게 안 그래요? 그 어떤 사람은 이래요. 또 비약해서 우리 동이족의 후손이고 한자도 동이족이 만들었어. 이거 무슨 말이에요? 그러고 비웃어요. 니네 조상이 만든 한자를 니네를 모르지? 라고 하는 거예요. 한자를요, 우리 조상이 만들었다면 세종대왕이 굳이 한글 만들 필요가 없었겠죠. 그죠?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훈민정음 서문에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라요. 중국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는. 아, 지금도 뭐 전라도, 경상도, 뭐 제주도, 평안도, 함경도 말이 틀릴 정도인데, 그 한자가
옛날부터 우리 거였다면 우리 그 옛날 문헌에 남아있어야 돼. 없잖아요. 그 아주 묘한 논리로 지금 이렇게 슬슬 이렇게 이렇게 지금 쌓아. 그래서 요 동의 치우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증거를 가지고 쌓아, 증거를 가지고. 그래서 어떤 분은 또 저한테 그래요. 아, 교수님, 그 좋은 얘기를 왜 신문에 안 내요? 저 신문에 내면 저 빠들이 가만두겠어요, 저를. 저 힘 없어요. 저기 다가오는 화살 막을 힘 없어. 귀찮아요, 귀찮아. 그냥 이렇게 강의할 수 있는 데서나마 그냥 말로 하는 거지, 글로는 남기기 싫어. 그렇지만 언제든지 증거를 달라고 그러면 언제든지 증거를 줄 수 있어. 그래서 치우 동의 문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또 중간에 나오면 또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염제, 욕, 염제, 신동시죠? 염제가 욕, 뭐 하고자 하는 거지. 침능, 침목, 모멸하다 할 때 모자, 모욕. 침모하는 거지. 염제가 제후들을 침략해서 모멸하려고 하니까 제후가 함귀, 헌을 제후들이 모두 헌원 씨한테 귀의했다, 귀순했다. 헌원, 내 수덕, 진명. 헌원이 예, 수덕, 덕을 스스로 덕을 쌓는 거죠. 그 다음에 진병, 진병의 진은 정리, 정돈한 정돈, 정리. 병은 군대, 군대를 정비해가지고. 그 다음에 치, 오기, 치 다스렸단 말이에요. 오기, 오기는 뭐? 목과 토금수의 다섯 가지 기운, 오행의 기운, 그죠? 목과 토금수의 오행의 기운, 또는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일부 사람들은 뭐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하고 중간에 한여름 해서 사계절, 오계절의 절기 변화를 다스리고, 예, 오족, 예, 심타죠? 다섯 가지 종류의 곡식을 심는 거죠. 다섯 가지 종류는 쌀, 보리, 조, 콩, 수수 이런 거고요. 만약에 이게 신석기 시대 얘기라면, 그러니까 사마천 있을 때 한나라 때 얘기 아니고 신석기 시대 얘기라면 미리 들어갔을 거예요. 미리. 왜냐하면 인류가 농사를 농경을 하면서요, 어떻게 해요? 생산하죠, 생산. 그 다음에 가축을 사육하잖아요. 가축을 사육해서 생산하는데 그 중에 농업적으로 했으면 제일 먼저 인간이 키웠던 게 밀이에요, 밀. 이거는 유물을 보면 기원전 7000년, 지금으로부터 9000년 전에, 9000년 전에 인간이 제일 먼저 야생 밀을 재배를 했습니다. 어디서? 서남아시아 쪽에서. 오늘날 이란, 이라크, 이 지역에서 밀을 최초로 재배하죠. 그래서 이 서남아시아에서
밀 재배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중국적으로 오지 않았죠? 이쪽 동쪽으로 동쪽으로 와서 다시 유럽 쪽으로 이게 국수 여러분 잘 아시는 밀가루를 반죽해서 성분으로 해서 투박한 국수 유물로 나와 유물 지금부터 9000년 전에 인간들이 손으로 비빈 투박한 면 이게 유물이 있어요 유물 서남아시아는 건조지대잖아요 썩지 않고 있어요 이게 중국으로 왔다가 여러분 잘 아시는 마르코폴로 원나라 때 한 13세기쯤에 다시 유럽으로 건너가죠 그래서 뭐 파스타 뭐야 뭐 이런 것들 뭐 이렇게 그래서 신석기 시대 얘기하면 이게 들어가죠 이게 안 들어가면 그러니까 예 오족 다섯 가지 고물을 신고 무만민 많은 백성들을 무 어루만지 사람으로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 다음에 도 사방 도는요 측량하는 거죠 길고 짧은 걸 재는 걸 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도 사방하면 사방에 농사 지을 땅들을 측량하는 그 다음에 아주 재밌어요 이거 교 가르쳤대요 우 곰이죠 그 다음에 비 불곰 그 다음에 비휴 사자 비슷하게 생겨있잖아요 우, 비, 비, 휴, 추, 이리 같은 동물 그 다음 호 이 여섯 개 호랑이 이 여섯 개 동물을 교호했대요 상식 아까 역사 상식이라고 했죠 이 여섯 가지 동물은 맹수예요 맹수를 교호를 할 수 있어요 서커스 같은 데서 한정도 전쟁에 이 여섯 가지 동물을 사용했다 이건 좀 상식이 안 맞아 이게 왜냐하면 이 여섯 가지 동물은 야생성이 아주 풍부한 맹수야 이건 어떻게 전쟁이야 전쟁에 사용한 동물들은 주로 어떤 동물이야? 코끼리 뭐 말 뭐 이런 동물 맹수는 안 돼 그럼 이 얘기는 무슨 말이야 이런 동물을 자기 부족의 토템으로 삼고 있는 종족 그러니까 이런 동물을 토템으로 삼고 있는 여섯 개 종족들을 교 훈련시켜가지고 그래서 이런 여섯 개의 동물을 토템으로 하는 부족들을 모아서 훈련시키고 또는 부대 이름을 지을 수도 있죠 호랑이 부대 뭐 추부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여 더불어 염제와 더불어서 싸웠대요. 어디서? 반천지하에서. 반천의 들판에서 전쟁을 한 거죠. 그 세 번 싸워요. 삼전. 그런 연후에 득기지다. 뜻을 이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염제가 싸워서 잘 정보를 못했는데 이런 여러 동물들 살아온 동물을 토템으로 하는 그런 불화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세 번 싸워서 마침내 이제 이긴 거죠 그 다음에 우선 이제 한 가지 추가적으로 알아두거든요 비휴 있잖아요 비휴는요 기린
기린아 씨, 기린. 봉황, 비휴, 이런 식으로 암수가 같은 동물이에요. 암수 동체는. 암수가 같은 거죠. 그래서 뭐 봉황. 뭐야? 황. 황제할까? 봉황. 여기 지금 얘기하는 비효, 그 다음에 기린. 이런 동물들 다 암수가 한 번에 같이 있어요. 자웅 동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특히 봉황 같은 거는요, 어떻게 수컷 봉이잖아요. 뭐야? 수컷 수 남자 여자 하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질 때 무슨 뭐 봉 뭐 여자한테 무슨 봉 뭐라고 지으면 잘못 지은 거예요. 이러고. 여자한테는 뭐, 황자야, 뭐 이런 식으로 지든지, 뭐 이렇게 해야 맞는 거죠. 여자한테 봉자야, 이러면 이거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또 이럴 수는 있어요. 아들 낳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그한테 남자 이름을 줬다라고 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하면 기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거. 암수 동체, 이걸 하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혹시 이거 제가 제 책에 있는 그건가요? 번역? 그건 아니죠? 네. 그거면 잘못된 게 하나 있어서. 그냥 넘어갑니다. 치우, 장난. 치우가 난리를 일으켜요. 그리고 불륙, 제명. 제 황제죠. 황제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용자는요, 종자는 종. 이게 용자의 애글자입니다. 용자. 이거 뭐 같아요? 물통이에요. 물통. 물통. 그래서 이거는 나무로 짠 통. 불용하면 불족. 황제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어신. 그래서 황제가 이에 징사 제우죠. 그래서 군대를 모아가지고 제후에 군대를 모아서 연 치우 치우와 더불어서 전 싸웠대요. 어디서? 당록 지하에서 당록의 벌판에서 싸웠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수 드디어 금산 치우 금 사로잡아서 죽여버려. 치우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제우, 함 모두 존 존중했단 말이죠. 헌원을 천자로 존중했습니다. 그래갖고 대 신농씨 신농씨를 대신하게 했습니다. 시위 황제 이 사람이 바로 황제 천하유 불순자, 천하에 순종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황제는 종이 정지. 종, 여기서는 거느리다죠. 황제는 군사들을 거느리고 그리고 지,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죠.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정벌했어요. 그리고 평자, 거지, 평, 평정을 한 다음에는 거, 떠나는 거죠. 그곳을 떠나요. 그리고 가는 길에 비산통도 산이
막혀 있습니다. 피 개척할. 살을 개척하고 길이 없으면 길을 뚫어요. 그래서 미, 상, 연거. 일찍이 뭐한 적이 없다, 그죠? 편안하게 거처한 적이 없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세 번 싸워서 신동시 정벌하고 치우도 사로잡아서 죽여버려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는 전쟁의 신, 이건 좀 안 맞는 거죠. 그리고 중국 역사상 최초로 토막살인도 안, 별로 이렇게 내세울 게 없는 사람. 그 다음에 이 치우는 또 어떻게 해요? 중국의 치우 동상을 보면요. 치우도 이렇게 솥불, 솥불 같은 게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특이한 게 날개도 있어요. 날개도. 그래서 이거는 치우 종족은요. 소토템, 우토템하고요. 그 다음에 새토템. 이 두 종족이 합해서 이루어진 종족. 그게 치우 집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의 치우 동상 가보면 이렇게 소뿔도 있고 날개도 있고. 그러면 소뿔하고 새하고 같이 있는 동물이 뭐가 있을까 하고 동물 도감을 막 뒤져봤거든요. 어떤 동물이다? 아프리카에 코뿔소가 있다. 코뿔소 등에를 항상 새들이 같이 놀아. 그래서 코뿔소에 그것도 벌레들 이런 거 잡아먹고 있어. 그래서 제 생각이에요. 치우 종족은 코뿔소를 토템으로 하는 코뿔소 토템 종족이 아닐까라고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전혀 반응이 없으시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지어해. 동쪽으로는 바다에까지 이르렀고요. 여기 아까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싸워가지고 정벌했잖아요. 가는 길에 산이 있으면 길 뚫고 길도 놓고 뭐 이렇게 해서 요 바다까지 이르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요 바다가 네 개가 아니에요. 동해, 서해, 남해, 북해. 이거를 합해서 사해라 그러거든요. 중국 바다가 네 개가 아니거든요. 근데 항상 중국 사람들은 문헌에 예를 들어서 당나라 태종 같은 경우는 사해진해, 계유 형제다 그래서 사해 안에 온천하죠. 온천하 안에 모두 형제다 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조금은 바다 이렇게 많지 않아요. 네 개가 없어요. 여기를 바래라고 해요. 원래는 이 바래인데 우리 바래 말고요. 나중에 이게 삼수변이 더해져요. 여기 바래. 그 다음 여기는 뭐라고? 여기는 뭐라고? 우리는 여기 뭐라고 해? 서해라고. 서해라고. 서해, 남해, 동해. 그 중국은 여기를 뭐라고? 황해. 황해라고. 실제로 비행기 타고 우에서 이렇게 보면요. 바다 색깔이 완전 이쪽하고 이쪽하고 완전히 틀려요. 바다 색깔이 틀려요. 이쪽은 다 황토물이에요. 어디까지 가냐면 필리핀. 필리핀 외까지 황토물이에요. 황해. 근데 재밌는 게
평택시 정부에서 그 평택에 가면 큰 도로 입간판을 세워놨어요. 거기 뭐라고 써놨냐면 황해 경제 무역 어쩌고저쩌고 써놨어요. 환도 황해 어쩌고저쩌고 황 동글다라는 거죠. 네이자 링. 아니, 한국의 평택시에서 요거 경제 무역 이걸 하는데 환황해라. 중국에서 자기네 나라 앞바다를 일컫는 말을 왜 우리가 써야 되나요? 우리 하려면 어떻게 해요? 환 서해 경제. 속초시 정부는 맞아요. 환 동해 경제 무역. 그래서 제가 전화했어요. 평택시 정부 여기 전화했더니 아 그냥 그대로 하세요. 누가 봅니까? 한 말이 없죠. 아 누가 봐요. 그냥 그대로 놔두세요. 왜 남의 나라에서 바다를 일컫는 걸 왜 우리가 왜 써? 당연히 환 서해 이렇게. 그래서 여기 반해 보아해 그 다음에 황해 여기가 동해예요. 중국에서 여기는 남해. 해남도 있고 뭐 이런 데 있죠. 남해 그렇죠. 중국은 이렇게 합니다. 남해 동해 황해 반해. 그 특히 여기 발해를 썩었어요. 거의 고기도 없어요. 고기도. 왜냐하면 여기 북쪽에 석탄, 철강 뭐 이런 공장에서 폐수가 엄청나게 나요. 뭐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동쪽으로, 여기 동쪽으로 바다에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에 등환산 환산에 오르고 급 미치다 이르다죠. 대종. 대종에까지 이르렀어. 대종은 뭐야? 대종? 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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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종, 태산, 대산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태산에까지 이르렀어. 그 다음에요. 태산은요. 역대 황제들이 꼭 올라가는데요. 태산에 올라가서 뭐 하냐면요. 봉사를 합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에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래서 태산에서 하늘에 제사 지내고 태산 밑에 작은 산에 내려와서 또 하늘에 제사 지내는 거죠. 그래서 황제가 되면 태산에 올라가서 봉서를 하는데요. 중국 역사상 여섯 명의 황제만 저기 가서 봉서를 이제 해요. 그것도 요 뒤에 나오니까 또 해드릴게요, 나중에. 그 다음에 서쪽으로는 지역공동, 공동에 이르렀어요. 공동산에 이르렀고 등계도, 계두산에 올랐어요. 남지역강, 남쪽으로는 장강에 이르렀고 등웅상, 웅상산에 올라갔어요. 북쪽으로는 축, 훈육. 훈육은 흉노예요, 흉노. 흉노족의 옛날 말이죠.
중국은요 되게 진나랗게 만리장성을 쌓잖아요. 요 만리장성 안쪽만 중국이고 이 안에는 중국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 북쪽에는 무수히 종족들이 살아요. 그래서 세력이 큰 종족이 나타나면 다 그 종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훈육이다 그러면 뭐 나도 훈육 다 그래요. 훈육이 충추전국시대에 가면 흉노로 이리 바뀌어요. 흉노. 그래서 여기 흉노가 있고요. 흉노 동쪽에 있는 종족을 동호라 그러고 서쪽에 있는 종족을 서호라 그러고 둘이 싸워가지고요. 거의 멸망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다시 저 시베리아 저쪽으로 옮겨가죠. 옮겨가고. 그래서 이 훈육은 흉노의 고대 이름. 고대. 그 다음에요. 합부, 부산. 부를, 부절을 합했단 말이에요. 부산에서. 부산은 뭐예요? 소뚜껑 같이 생긴 산. 우리 한국의 부산도 어떻게 해요? 무슨 산? 금정산? 금정산. 그것도 이렇게 생겼잖아. 솥 엎어놓은 것 같잖아, 이렇게. 그래서 그런 지명이 있는 부산이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부예요, 부. 자, 보세요. 북방에 흉노의 전 훈육, 훈육도를 쫓아버리고 여기 곳곳에 있는 어떤 부락들, 제후국들하고 가가지고 부를 맞춰봤다. 부는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어떤 군사권, 병권을 군대 이동하거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허락에 그래서 황제하고 연방의 장군이 이렇게 뭐 쇠로 만들거나 옥으로 만들거나 나무로 만들거나 근데 주로 호랑이를 새겨놔요. 호랑이 이러고 있는 거 이렇게 새겨놓고 이걸 반을 잘라요. 그래서 하나는 황제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변방의 사령관이 가지고 있어요. 변방 사령관이 반란 일으키려고 군대를 동원할 수가 없어요. 왜? 이게 맞아요. 이걸 맞춰야 돼. 맞아. 근데 안 맞추고 오면 반란이죠. 대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맞추 이걸 이 부를 합부를 안 하고 들어오면 반란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북쪽의 여러 장군들 또는 제후가 이걸 하나씩 갖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황제가 쫓아내고 그 지역의 총사령관들하고 맞춰보는 거. 그쵸?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요게 첫 번째, 병권을, 군사권, 병권을 움직일 수 있는 부가 하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여기 변방에 있는 나라들이요. 황제의 다 제후국이다, 속국이다 할 때, 어떤, 증명을 하나씩 줘요. 증명. 봉건 제도 할 때요. 그때 뭐 도장도 주고 군대도 주고 막 주잖아요. 그럴 때 이것도 줘요. 이 부도 하나 줍니다. 그래서 천자가 방문하면 맞춰봐요. 어, 맞아. 됐어. 별일 없지? 예. 별일 없습니다. 어. 잘해. 나간다? 그럼 또 가지고 가요. 근데 여기서 합부를 했다는 건요, 부산에서 합부를 했다는 건 부산 지역까지가 중국 땅인 거죠. 황제 영토. 그 바깥은 훈육 또는 유목민족들의 영토. 대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 부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미 이 부산이라는 부산지라는 바깥은 중국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생각들이 진시황 때 내려와서 전국시대까지 내려와서 말살 쏴놨잖아요. 장성들 각 나라 불러. 진시황 때 이거 다 이유가 이어버리고. 그 다음에 지금 장성 어떻게 해요? 명나라 때 없어진 것들을 새로 만든 거예요. 새로 만든 거. 지금 거. 어떤 거 하냐? 중국은 만상성 바깥은 우리 땅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이때부터입니다. 신석기 시대 중기 황제 때부터 이때부터입니다. 그래서 요 구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그리고 읍어 탕록지 아 탕록의 아 아는 언덕이죠. 언덕 삼비탈 탕록의 언덕에 도읍을 세웠다. 그 다음에 천사 왕래 무상천하 천사 이동 왕래 오고 가고 하는 게 상처 항상 거주하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벽 군대로서 위 영위 어떤 진영 장막 거주지 군대로서 거주지를 삼고 그 다음에 좀 이것도 재밌어요. 관명 관리의 명칭은 개이운명 모두 구름으로서 이름을 짰어요. 그래서 위 운사라고 또는 운뭐 이런 식으로 관리 이름을 다 지은 그럼 이 운사란 말이 우리 한국사에도 나오는데 당구신화에 풍배, 우사, 운사 뭐 이러죠. 그럼 시기 보세요. 이때 시기하고 당구라고 그때 당구는 청동기 여기는 신석기 우리가 짜집게쓸 확률이 아주 많죠. 당구 신화에 전해져 있는 몇 가지 내용을 중국의 신화 전설 또는 사기에 있는 걸 우리가 몇 가지 짜집기를 그래서 관리의 이름도 운자를 넣어서 운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치 좌우대각 치 설치했다. 좌대각 우대감을 설치해. 그래가지고 감어만국 수많은 제후국들을 관리하게 합니다. 이 만국은요 나라가 아니라고 아까 얘기했어요. 종주국이 있으면 주변에 있는 조그만 제후국들이에요. 제후국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만국이라고 해요. 이 국은 만국이고요. 만국이고 그 다음에 농업을 주로 하는 백성들의 어떤 연합체? 네. 자, 어떤 지역에? 요거는 창이죠, 창. 그죠? 무기를 들고. 요건 백성들이잖아요. 수많은 사람들, 인민들. 이거를 땅을 나눠서 지켜줘. 이게 국이에요, 이게 국. 자, 어떤 섹터를? 섹터에 농사 짓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자유롭게 농사 지을 수 있도록 군인들이 무기를 들고, 창과 무기를 들고 지켜줘. 이게 국자예요. 그래서 만국은 바로 반국이고, 반국이고, 후대로 가는 제후국. 실상은 농업을 주로 하는 백성들의
그 다음에 만국을 감찰하게 하고 그렇게 했더니 만국이 화합해 평화로워진 이 그리고 귀신 산천 봉선 귀신 산과들 내 봉선 하늘에 제사 지내고 땅에 제사 지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여 여기서 여는요 이전과 비교해서 귀를 아시죠? 일반 사람들이 죽은 영혼들의 어떤 그 뭐야 기 에너지 그 다음 신은 좀 성인급들 수행한 사람들의 죽은 이후의 에너지 그죠? 귀, 신, 산, 천, 그 다음에 봉, 선 이런 행사들이 이런데 제사 지내고 하는 행사들이 어떻게 여 이전과 비교해서 위다야 많아졌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국가에 주로 하는 일은 뭐예요? 이때 국가에 하는 일들은 이 시기에 황제와 수많은 조속국들이 하는 일은 뭐야? 제사 지낼 거하고 전쟁하는 거. 전쟁. 그렇죠? 그래서 이 제사여중이 청동기 시대 가면 한나라 때부터 가면 더 많아져. 근데 이미 이때 많아지기 시작해. 제사 지내는 일들이 많아져. 그 다음에요. 획, 보정. 어떤 보배로운 정을 얻었다. 이 정은요. 왕권의 상징, 국가의 상징. 이 정은 저 이렇게 생긴 거 다 정이에요. 발세기에다가 산발에다 귀달린 이런 솥을 다 정이라. 네 발도 있어요. 그다음 꼭 산발나요. 네 발도 있지만 주로 산발에 양쪽 귀달린 섬. 여기에다가 각 지역의 어떤 뭐 특산물 같은 걸 그려놓죠. 그러니까 이게 아홉 개가 있으면 구정이라고 하잖아요. 구정. 이게 한나라 우왕의 심벌이에요. 나 왕이야 할 때 증거는 그럴 때 이거 정전을 보죠. 한나라 때는 아홉 개지만 이때는 황제 때는 하나. 그 다음에 이게 언제 바뀌어? 진시황 때 가면 도장으로 바뀌어. 나 황제야 증거는 짠 도장을 꺼내요. 그 도장을 전국세라고 나라를 전해주는 세. 진시황 때부터 이걸로 바뀌어요. 이전까지는 섭. 이때 획 보정한 거예요. 보배로운 왕의 심보를 얻어준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최고 통치자야. 증거는 봐봐요. 여기잖아요. 여기. 짠! 여기 보여줍니다. 그래서 정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식으로 왕의 자리에 올라요. 그러니까 상징물도 없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면 자 내가 이제 다 정리하고 왕이 됐어요. 그럼 내가 할 일은 뭐예요? 신보를 정해야죠. 그래서 보정했어요. 신보를 정하고 그 다음에 할 일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정상을 정해요.
원전을 읽으면 숱하게 나오는 게 개, 정사. 정사, 1년의 시작. 1년의 시작을 적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있던 걸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의 시작을 새로 바꿔. 개, 정사, 개. 왕이 할 일이에요, 왕이. 왕이 할 일. 정권이 바뀌어서 그 왕이 할 일. 일단 달력부터 바꿔그 다음에 역 바꿔. 뭘 바꿔? 복색. 신하들의 옷 색깔을 바꿔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숫자도 바꾸고요. 뭐 계속 엄청나게 많은 게 많아. 이때 황제가 처음으로 어떻게 달력을 바꾸는 거예요. 달력을. 그 달력 바꾸는 게 바로 영, 일, 추, 책. 영, 일은 해를 맞이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어떠래요? 영, 일은 태양의 운행을 관측하고 정사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 일 해석은 태양의 운행을 관측하고 정상 1년의 시작 달을 정하는 것. 그 다음에 추책, 책은 뭐예요? 책은 여기 보세요. 점칠 때 이런 통에 대나무까지 막 섞어놨죠. 하나 뽑으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책이에요, 책. 그럼 이 책은 뭐예요? 미래를 예측하는 거예요. 그럼 추는 뭐예요? 추사라는 거죠. 자, 보세요. 정상을 정하고, 앞으로 달력이, 해와 달이 어떻게 지고, 뭐, 충분, 하지, 동지, 뭐, 이렇게 가는 걸 예측하는 거예요. 이게 추책이야. 그러니까, 우리말로 해석하면, 정상을, 태양의 운행을 살펴서, 정상, 1년의 시작이 언제인가를 새로 정하고, 그 다음에 해와 달의 움직임을 추측해가지고 달력을 만드는 거예요. 왕이 되면, 정권을 잡으면 제일 먼저 할 일이에요. 신벌 정하고 정상 바꾸고 신하들의 옷 색깔, 상징 색깔 다 바꾸고. 자, 보세요. 진시황. 진시황 황제 있잖아. 황제 옷이 무슨 색? 검은색이에요. 검은색. 그 다음에 진시황 무너뜨리고 한 고조가 유방이 황제가 됐잖아요.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옷색. 황색으로. 이런 식으로 왕조가 바뀌면 상징, 숫자, 뭐 색깔, 달력 다 바꿉니다. 우리 요즘에 뭐 정권이 바뀌면 뭐 몇 가지 바뀌잖아요. 이런 건 유도 아니에요. 완전히 다 바꿔버려. 미국같이 그냥 한 그 대통령이 한번 바뀌면 엄청난 이름이 바뀌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정권이 바뀌면 아, 많은 게 변화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 다음에 거 등용하는 거죠. 풍우라는 사람, 연목이라는 사람, 상선이라는 사람, 대홍이라는 사람을 거 등용해서 치민 백성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고발하시죠, 소리를 못하겠네. 그래서 오늘은 네, 비도 오고 이 봄철에 농사에 아주 필요하죠, 이 비가. 그 저기 뭐야, 이준열사, 이준열사 시 보세요.
예수님 말씀 학문을 구하기가 간절해야 된다고 봄철에 비 오기를 희망하는 것처럼 비 왔잖아요 비 피와의 동사지. 난 지식 일처리할 때 마음가짐이야. 이건 어떻게 항상 갖게 하라면 어떻게 밤에 우레소리 듣는 것처럼 조심 공정하게 하라. 그래서 여기 지금 춘망위자다. 봄에 비 오기를 희망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사기반도 저 마음으로 간절하게 봄철에 비 오기를 희망하듯이 그래서 다음 주 한 시간도 또 진하게 한번 해보시죠. 감사합니다.